Nice Game TV.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 시작하겠습니다. 아, 허전하네요. 그렇습니다. 대가리가 없으니까. 네. 올 거예요. 곧 올 거예요. 지금 바빠가지고. 네. 네. 나이스 게임 TV가 엄청난 스케줄을 어제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어서 또 온라인 대회를 지금 용쟁우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스케줄 잡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빗돌은 자 오늘 용쟁우투가 9시로 지금 예정돼 있죠. 예정돼 있는데 예정만 지금 돼 있는데 말이죠. 예.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에 이게 다 낫게임의 성장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성장통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입니다. 좀 밀어. 현재 그 컨디션이 중국의 두 팀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IG 인빅터스 게임하고 팀 WE가 네. IF에 또 겹쳐 있어 스케줄이. 그렇죠. 예, 겹쳐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 스케줄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G스타 일정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G스타 때 또 챔스 개막을 하고 챔스 개막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겹쳐 있지만 IF 쪽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이렇게 하겠다. 그래서 서로 스케줄을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한번 해보자. 네. 문제가 발생한 게 핑 문제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용쟁우 때 참가하는 숙소에서는 핑 문제가 문제가 없었는데 IF 현장에서는 한국 서버의 핑이 답이 안 나온다. VPN이든 뭐든. 그래서 한국팀이 중국 서버에서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VPN을 써서 중국 서버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. 조율을 네.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오늘 9시에 3사위전을 할 수 있도록 빗돌이 발바닥이 땀나게 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중국 서버 대회 클라이언트를 받고 핑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니까는 새벽 4시 그러니까 저랑 카피디랑 빗돌이랑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면서 해결이 안 됐어. 내일 다시 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네. 빗돌이 요즘에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빗돌과 홀스의 위기론. 예전에는 그래도 타이틀이었는데 세월의 무상함. 아닙니다. 제가 볼 때는 홀빛조합의 전설은 이게 전설은 전설일 때 아름다운 거죠. 이번에 007도 계속 말씀드리면 007도 리셋도 007호도 007도 주인공이 바뀌어야 되거든. 그래서 007은 007이 빗돌은 빗돌이 홀수는 홀수라 조만간에 부활할 수 있는 네, 그래서 자리가 생겼다. 좀 무리를 좀 하고 있어요. 전반적으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나이스 게임 팀이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든 여기를 뚫고 지나간다. 그래서 NLB가 이제 들어가고 좀 NLB가 들어가면 사실 진짜 좀 한숨 놓거든요. 왜냐면 이제 한 3개월간의 터미 리그가 또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세팅하기까지가 너무 바쁜데 NLB 뭐 준비하고 계시나요? 네? 관련해서 NLB 관련해서 뭘 맡고 있나요? 진행을 맡고 있죠.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어떡해. 제가 진행이잖아요. 저거 하라면서.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오늘 얘기한 회의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. 아 추가 선발. 네. 추가 선발. 오늘 내일 이제 연락을 네. 해야죠. 저 추가 선발 오늘 내일 또 연락해서 추가 선발하는 거 당군이 또 맡아서 해야 되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대진표 다 짜고 월요일에는 NLB 스케줄하고 대진표하고 오늘 일정 규정 다 나옵니다. 그게
토요일 일요일 월 3일 안에 모든 걸 다 해결을 다 해놔야지 돼요. 그리고 배틀로얄 다음 시즌 또 팀 섭외가 또 월요일까지는 다 끝내야 되고,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지스타 일정을 저희 우리가 소화를 하고 지스타 준비도 해야 되고. 그렇죠. 지스타 준비는 또 카피디가 열심히 네. 또 지스타 준비하고 있고. 정신이 없습니다. 또 지스타 관련돼서 또 빅토르는 또 지스타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아 해설 가지고 많이 까였는데 제가 되게 미안하죠. 저도 미안하고. 네가 왜 미안해? 저도 미안해요. 네가 왜 미안하냐고? 네? 빅토르 해설 가지고 까였는데 네가 왜 미안해? 빅토르 다른 일을 하는 걸 네. 그 능력이 저에게 있었다면. 야, 때, 야. 아 근데 제가 그런. 와. 맞잖아요. 야. 당군. 그렇다는데 잠깐만. 왜? 너만 살겠다는 거야 지금? 살겠다는 게 아니야. 와, 너만 착한 척 하는 거야? 아 착한 척 하는 게 아니야. 그렇죠. 아, 제가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야. 아니 아니라 빅토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. 난 저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. 정말 널 보내고 싶어. 그러니까 동준이 형이 오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죠? 저 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. 다음에 키링 캠프 어떻게 할 거냐고.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잘 못해요. 진짜로. 아, 그래서 지금 뭐 살인적인 그런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해설까지도 이제 본인도 해설도 하고 싶어 하고.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까이고 준비가 안 된 부분에서 까이고 제가 미안하죠. 빨리 저도 미안해. 이런 그 넌 미안하지 말라고. 미안하지 말라고. 너는 안 미안해도 된다고. 내 감정인데 왜 기가 미안하다는데 감정 갖지 마. 내가 할지 자기가 알아. 내 감정을 왜 자기가 뭐라 그래. 미안하. 너 형도 미안한데 감정 갖지 마요. 자기도 미안하지 말랜가. 성장통입니다. 네. 다 성장통입니다. 인원을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 저희는 가르쳐줄 시간은 없어요.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분 낙겜에 오십시오. 지금입니다. 가르쳐줄 시간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할 줄 알아야 돼. 저희에겐 가르칠 시간 따윈 없습니다. 이미 오셔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저희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. 정말 많이. 그러니까 우리는 원석담이 필요 없는 거야. 그렇습니다. 가다듬 시간이 없어. 네. 세공된. 네, 그렇습니다. 발전 가능성 따위입니다. 다 발전돼 있어야 돼요. 네. 저희는 조립할 시간도 없습니다. 이미 완성돼 있어야 돼요. 다빈치가 아까 완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본데. 한참 깎고 깎아야 돼, 다빈치는. 원석 오브 원석이죠. 탑 오브 더 원석. 다빈치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해요. 롤게를러 상위 호환이라고 자기가. 어그로콘으로 롤게를러 상위 호환이라고 지 입으로 지가 얘기하고 다닌다고. 그렇습니다. 네. 루녀스도. 본인 스케줄이 좀 바빠요. 루녀스도 좀 일단 학생이고 네, 바다곰이다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해설보다는 그 업무적인 사람이 그렇죠. 더 네.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거 사회 경험하면서 가질 수 있으실 테니까 지금 저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. 어떤 인력이 좀 필요하냐면 작가를 네. 하실 분 섭외 아이디어 해야 할 때 프로그램 아이디어 이런 거 내는 작가진이 좀 필요해요. 그렇죠. 지금 작가진이 필요한 것 이유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아이디어를 기통차죠. 네. 정말 여러분들 뒤통수 막 딴 데서 막 난리 나는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이게 3, 4회 정도 가면 재미가 없어져요. 네.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틈이 여유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를 딱 끈을 꽉 매주고 긴장감을 유지시켜줄 수 쉬실 수 있는 분 그렇죠.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나 예전에 어디서 작가 좀 해봤다. 문을 두드리십시오. 네. 우리는 작가, 말씀드렸지만 네. 원석은 필요하지 않아요. 작가 해보고 싶다. 아, 네이버. 거기까지만 네. 해보고 싶은 데까지만. 래퍼드가 무슨 작가야. 소설도 썼는데 그 안 된다는 겁니다. 소설 작가 말고. 소설 작가 말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작가들 있잖아.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. 네. 래퍼드는 그 제가 그저께 만났었거든요. 네. 말씀드렸지만 그 자신감이 롤드컵 우승은 그냥 따놓은 거더라고. 진짜 근데 해설자가
오면은 제가 해설을 주고 싶어요. 전 사실 제가 일을 좀 밀려 있는 게 많아서 네, 그 싹 정리하고 네, 다시 해설에 네,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네, 준비 딱 해서 해설로 딱 나타나는 지금은 저도 중구난방이라 일이 네. 그래서 래퍼들이랑 만나봤을 때 일단은 해설 요청을 했죠. NLB 쉬면 뭐하니? 네. 너 3개월 동안 챔스 못 나오고 쉬면 뭐하니? NLB 해설. 그거는 저희의 필수 네, 작업이었는데 어떻게? NLB 해설. 네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팀이 좀 우선이고 팀이 어떻게든 완성이 되고 하면은 그때 뭐 좀 생각을 해보겠다. 팀이 그럼 완성이 안 된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하기가 좀 그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모든 게 약간 좀 정해 확정이 안 된 상황. 그러니까 그림은 대충 그려져 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 자세하게는 얘기를 나도 안 물어봤고. 근데 일단은 뭐 굉장히 세다 이 정도는 얘기하더라. 네. 굉장히 세다.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. 팀이 어느 정도는 그림 진짜 세다.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센데 그래? 내가 있으니까. 내가 있잖아요. 형, 내가 있잖아요. 아, 내가 있으니까. 좋은데.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. 원래 선수들은 자신감 하나로. 맞아, 그게 있어야 돼. 네. 자신감 없으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사실 서포터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서포터에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거든요. 자기 희생정신이거든요. 착해야 되죠. 네, 착하고. 래퍼도 그 얘기 하더라고. 막 이렇게. 얘는 어떠냐? 얘네한테 막 물어봤었거든. 선수들에 대해서. 그러다 낀씨에게 나왔어. 아, 낀씨가 안 되네. 너무 착하기 때문에. 낀씨는 진짜 착하다. 최고의 서포터. 낀씨는 너무 낀씨. 착하다고. 그러니까 다 얘기 들으니까 서포터들이 다 착하대. 네. 성격이 착하니까 서포터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서포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. 그 영역도 일종의 골키퍼 같은 영역이거든요. 마지막에 수문장, 최후의 수문장, 골을 막아내서 절체절명 순간에 한 번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로코도코가 서포터하는 거에 될까? 서포터 그런 좀 안 좋은 성격이면서 서포터로 지금 성공한 고스페퍼 하나거든요. 조만간에 무너진다고. 무너진다고. 근데 뭐 착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는 아니야.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. 온라인 대회에서 뭐 트롤링하고 그냥 나가버리잖아. 근데 원래 그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. 나처럼? 아니요, 저는 뭐. 이중성의 대표주자지. 대한민국 이중성, 전 세계 그렇습니다. 이중성의 대표주자 아니야. 이중성의 강림. 마이크 잡았을 때야. 마이크를 놨을 때. 그건 프로 정신. 그게 이중성이야. 진짜 한 거고. 너무 투철해요. 그건 프로 정신. 어떻게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는 방송하는 날 반 정도만이라도 좀 평소 말을 내가 볼 때 평상시에 말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아예 안 하기 거의 때문에. 표정도 없잖아요. 카톡만 하고 있어요. 이거. 요즘 카톡 잘 안 해. 설마 이렇게 통화할 때는 또 방송 때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방송 때. 아, 돌아가셨어요? 그래서. 주세요! 전화 주세요! 아니, 그, 동수형 말투죠. 주세요. 넌 어떻게 했는데? 모르겠어, 기억 안 나고. 당분 이제 우리 낙엘탑의 특유의 있습니다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빅토는 좀 있으면 저게 마무리가 되면 올 거고 아마 네. 못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뭐 용재부터 얘기 좀 선 팀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? 용재에 대해서 KT가 뭐 엄청난 결국은 또 저희가 한 건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선보 어느 곳에서 선보이기 전에 용재부터에서 저희가 잽싸게 섭외를 했죠. 용재부터가 사실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쪽에 떨거지 리그로 전락할 그렇죠. 수도 있었거든요. 섭외를 잘못했는데 네. 나진하고 아주부를 섭외 못하고 그렇죠. 지금 가장 핫한 게 나진 아주부. 나진 아주부 네. 섭외 못하고 겨우 섭외한 게 KT인데 신생팀 했는데 뭐 퍽퍽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진짜 용정호투가 민망해질 뻔했죠. 최고의 지금 네. 대진 최고의 경기력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 지금 A팀이 올라가 있는데 네. B팀도 사실 만만치 않았잖아요. 그렇죠. B팀도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진짜 B팀이 라인 수합에 막 무너졌었잖아요. 그때 그 경기 이제 라인전에서는 이기는 구도였단 말이야. 분명한 거는 KT의 롤스터 A팀과 KT 롤스터 B팀이 서로 간에 그 주로 자기네들끼리만 내전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서로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그때도 코스님 말했지만 라인 그 2선상 있는 챔피언들 많이 쓴다. 3선상 이런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픽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략.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인전에서 선수들이 거의 뭐 최정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. B팀도 난리 날 겁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나진 쉴드도 지금 날아올랐고 나진 소드도 있고 아즈브 프로스트 블레이즈 있고 KT AB팀
자, KTAP팀 이름도 정했어요. 소름끼치는 이름도 정해서. 본인 이름 정했다고요? 아니, 그쪽에서 네이밍이 지금 안 지어 AB팀으로 돼 있잖아요.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, AB로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. 계속? 저, 정했어요. 뭘로 정했습니까? 아, 이거 진짜 너무 소름끼치는. KT 롤서 뭔데요? 정말 소름끼치는 이게 네이밍이 딱 두 개가 머릿속에서. 빨리. KTA팀은 KT 리버스 팀이에요. 리버스가 무슨 뜻이죠? 부활, 재탄생. 그리고 KTB팀은 KT 유니버스 팀이에요. 그래서 KT 쌍버스 팀인 거죠. 버스. 오, 버스 맞아. 리버스, 유니버스, 쌍버스 팀. 왜요? 난 진짜 진지하게 보낼라 그랬는데 KT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보낸다고. 아침에 일어나면서 번뜩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와. 이름을 두 개의 이름을 남겨주셨다. 점지해주셨다. 그 버스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버스가 아니잖아. 이래서. 아, 리버스. 아, 원래는 그러니까, 재탄생, 부활. 그러니까 R이 B-I-R-T-H 얘기하는 거잖아. 그렇습니다. 어.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요. 내내 동수 버스. 여러분 선배님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유니버스는 무슨 뜻이에요? 우주 최강. 은하계 최강. 뭔 옛날 한년에 다소다이가 뭐야 그게 왜 나와. 근데 보통 팀 이름은 비슷하게 짓지 않아요? 같은 팀 전혀 달라. 근데 그러니까 캐릭터성을 띄워야 되지 그 팀에. 리버스랑 유니버스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. 리버스는 왜냐면 또 잘 어울리는 게 거기에 리버스 해낼 팀 선수들 히로, 리셋, 리버스 KT 안에 들어가서 리버스. 그럼 리버스가 뭔가 어울릴만한 유니버스 유니버스 버스 그게 버스 그게 뭐야. 아, 유니버스 우주적인. 아, 리버스는 나 그럴 텐데 유니버스는 뭔가. 그러니까 버스 갖다 라인 갖다 붙인 거 아니야. 너 랩했던 애가 그걸 KT 유니버스. 아까 그게 유치하다는 거죠 지금. 자 보세요. 블레이즈 포스트 안 안쪽에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어울리잖아. 그게 유치해? 일단 라임은 맞죠. 라임은 맞아 안 맞아. 말고 이런 거 하는 애가 뭐 그렇지 않아. 리버스랑 유니버스 라임은 맞죠. 아 뭐 그렇다고 하고. 근데 유니버스 이것도 너 갖다 붙였잖아 우주 최강에서. 나 지금 로고까지도 생각해놨단 말이야. 내가 디자인 해줄 사람을 원해.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이렇게 이거 진짜 KT가 쓸 가능성 그냥 AB로 간대요. 역시 AB보다는 뭔가 이름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리버스랑 유니버스. 그래 AB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리버스 유니버스보다. 근데 이게 KT 롤스터잖아요. KT 롤스터 유니버스. 아니지 KT 리버스 팀. KT 유니버스 팀이 된 거지. 나는 롤스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나는 더. 난 롤스터 이게 딱 어울리거든요. 롤스터에 뭔가 어울리는 듯한. 먹을 거 안 하죠 저희? 아 이거 뭐 먹을 거 지금 안 시켰고. 먹을 거 시켰어요 저희. 그러니까 롤스터가 앞에 KT 롤스터 길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는 짧게 가야 돼. 아 KT 유니버스 이렇게 가면 안 돼. 롤스터 그냥 스타만. 안 돼? 일단 한번 보내보시고요. 네. 이준 감독님한테 한번. 좀. 한번 보내보시죠. 이렇게 비웃음거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괜찮은 아이디거든요. 아이디 네이밍이. 이게 하늘에서 점지해준 이름이라. 정열맨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. 자기 닉네임 정열맨 할 때부터. 정열맨 누가 그린 거지? 귀기. 이미지가 비슷해서. 아무튼 KT가 지금 뭐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. 네. 그리고 저희도 지금 KT가 한국 팀 중에는 섭외 거의 1순위. 프로스도 이기고. 네.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팀이에요. 네. 은혜로운 팀이에요. 섭외 1순위이고. 네. 정말 뭐 나중에 또 KT가 이렇게 막 상위 클래스 뭐 챔스 4강 우승 막 이렇게 되면 또 섭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. 네.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섭외 1순위. 그리고 KT도 정말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. 네. 챔피언스랍도 있기 때문에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CJ도 지금 엄청나게 맹연습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CJ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이제 간을 보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CJ의 패착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KT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. 그러면 SK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오면은 지금 좋은 거는 KT가
어쨌든 기존의 시스템을 잘 융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롤,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거둘 기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. 이거를 CJ에서도 바로 캐치를 하면 금방 이번에 어쩌면 챔스 리그에서 바로 그 어떤 궤도에 올라선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챔스 리그 자체가 주 3회 방식 그리고 6강 풀리그잖아요. 6팀 풀리그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러야 돼요. 네. 그 사이에 자신들의 보완점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부분에 CJ에 대해서는 오늘 들은 얘기인데 아,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사실은 이 관계자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. 네. 아, 허락은 받고 오셨어요? 얘기 듣는 거. 안 받았지. 왜? 허락 안 받았지. 저는 허락 꼬박 받는데. 프린시컬한 얘기는 아니잖아요. 네. 그게 뭐였냐면 롱판다가 학생이거든요. 그렇죠. 휴학을. 어? 그러면은 마음을. 네.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. 롱판다도. 오. 모든 탑라인에게 지금 자기가 다 진다. 충격을 받고. 그러니까 자기가 블라디미르에 대한 자신감.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다른 거는 잘 못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충격을 좀 받은 자기도 휴학을 하고 완전히 올인 이제 좋네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 롱판다 리버스 CJ 아니야 CJ에게 어울리는 팀은 CJ 레저렉션이에요 원래 생각하고 레저렉션 영화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무튼, 못 봤어요 영화를 영화 아무튼,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롱판다는 그런 상황이고 에퍼한테 물어봤거든 롱판다에 대해서 그래도 롱판다만한 탑 라이너 구하기 어렵다 레퍼드가 네. 그러니까 롱판다가 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마추어 고수들 중에 뭐 천상계 있는 애들 중에 다 불러봐야 롱판다가 다 찍어 누른다 그 정도 실력은 된다 근데 프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한 5명 6명의 탑라이너들이 워낙에 세서 그렇지 롱판다를 무시할 만한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건웅을 안 물어봤어요? 건웅은 건웅은 안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네. 그래서 그 아무튼 CJ도 KT가 지금 성적을 내는 거에 자극을 분명히 받을 거고 선수들 자체도 CJ도 지금 굉장히 자극을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대회든지 다 나간다라는 뭐 다 나가서 경험도 쌓고 우리가 실력을 늘리는데 지든지 이기든지 뭐든지 다 분석하고 뭐 이런 나진도 그렇고 나진 실드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. 나진 실드도 완전히 지금 도끼 모드라고 소문이 들려요. 소문이 들리는 거 완전히 지금 미친 듯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낮은 실드 같은 경우에는 소드가 롤드컵에 갔잖아요. 그래서 거기 이석진 대표가 실드 멤버들도 데리고 가서 보여줘 현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것도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맨날 외치는 것 중에 하나 지금은 낭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. 낭만의 시대에서는 그 공통점 중에 낭만의 시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때 낭만의 시대 모두 다 그거 아니면 아예 모르는 선수들이었어요. 거기에 모든 게 다 쏟아 부어졌던 선수들 만 그나마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바로 이제 낭만의 시대였거든요. 저는 지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도 나는 내가 할 것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선수가 반짝할 수 있을지라도 금방 바람처럼 휩쓸려 갈 거라고 봅니다. 모든 걸 쏟아 붓는 팀만이 도끼 오른 상태에서 살아날 거라고. 그러니까 진짜 그 지금의 낭만의 시대라는 거 나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지금 나이스 게임 TV가 LOL에서는 사이즈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란 말이에요. 온게임넷은 그러니까 예전에 온게임넷의 그 위치 옛날에 PC방에서 스타리그 했었던 그 시절 막 그 정도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때는 온게임넷은 그것조차도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.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지금 온게임넷이 PC방에서 방송한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인정해주겠냐고 온게임넷 그렇죠. 미쳤나 이렇게 그 점점 커지면서 뭐 대학교 강당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하고